감히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갈까? 그래 놓고 또 더 한 술 더 뜨는 얘기가 나와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와,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침노를 당한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침노해 들어오는 자는 빼앗을 수 있대. 이거 영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그런 일이 언제부터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뭐, 침노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다. 그런데 쳐들어오는 사람은 그 천국을 빼앗을 것이다. 이거 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천국을 쳐들어올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무슨 얘기를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과거에는 감히 아무도 천국을 쳐들어올, 침노해 올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그게 가능해졌다.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죠. 그렇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들 율법도 유효했고, 이때까지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다? 기억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아하,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자, 왜 율법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까?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그걸 어떻게 깨달아? 우리가 십계명 중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우상 섬겨야 안 섬겨요? 예. 우리는 돈이 우상이고, 예. 요즘, 축구에 불이 붙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누가 너의 우상이냐 물어보면 손흥민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그런 우상이 있어.
엄청난 손흥민이처럼 되었습니다. 김연아가 내 우상이라는 그런 여학생들도 있었고, 그렇죠. 나는 빨리 졸업해가지고 삼성에 꼭 들어가야 돼. 나는 뭐요? 빨리 박사학위를 따야 돼. 이게 다 우리 인생의 목표야. 그런 우상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뭐한 거요?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 어떤 교감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는 꼭 교장이 되고 싶어. 그 교장 되는데도 시험 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고, 그 우상을 교장 되는 것이 우상이야. 그러다가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유전자 다 꺼지고, 예, 기본 여건을 잘 예비해 주지도, 구비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기를 못 받아서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암에 걸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지금 집이 우상이거든. 충분히 이해해요. 제 전처도 집이야지. 왜? 이 남편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 집을 탁 준비를 하려면, 부부가 어떻게 올인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센터 일 하느라고 맨날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집이, 근데 유튜브 보면 뭐 보고 있게? 집 보고 있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야, 이제. 그렇죠. 뭐예요? 생기야, 생기.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뭐예요? 켜져야 돼. 근데 그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2부 세미나를 참가하고 있잖아. 그게 제일, 현재로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우상이란 게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걸 볼 때 내가 과연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대답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압도적인 대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나는 우상숭배 안 해. 그래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나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부처님 뭐 만들어놓고, 뭐 성모 마리아 만들어놓고 뭐 이거 하나? 안 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탐내지 말라.
탐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상구 박사 같이 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저도 주차장에 랜드로버가 보이면 탐나. 야, 좋겠다. 벤츠, BMW 이런 건 다 옛날에 타봤어. 뭐 다 타본 거니까. 그런데 랜드로버가 참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아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떠나실 때 그냥 두고 가시면 참 좋겠다. 갖고 싶은 거고. 그게 남이 가진 참 좋은 건데, 그거를 안 갖고 싶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오려면 이런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현재 너희들의 상황은 천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거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을 그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팽개치고 그렇게 할까봐 천만에 나는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로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어떻게 구원해? 너희들은 너희들 본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왜? 탐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저는, 제가 미국을 갔을 때가 1970년이에요. 1970년 11월 달에 미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 미국 가도 부를 거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때는, 1970년, 그때는 한국이 엉망이었어. 제가 신촌서 하숙을 하고 살았는데, 신촌은 마누라는 없어도 장화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어. 왜요? 비 좀 왔다? 그러면 뭐,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진흙, 막, 그래가지고 온 길바닥에는 뭐예요? 연탄재, 막. 그리고 막, 길가에 뭐예요? 옆에 그 냄새 나는 막, 그 구정물 막, 찌그러기 막. 맨날 냄새가 막, 그때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시내로 들어오면 그 똥 냄새 막 이런 게 났다고. 1970년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서울은 괜찮은데 서울 외부로 나가면은 애들이 5살, 6살, 7살, 8살, 심지어는 9살 짜리도 할 게 없어요. 요즘 애들 바빠요. 매 순간이 바빠. 그 당시에는 애들 할 게 없어. 장난감도 없고. 그러니까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멍하니 길바닥에 앉아가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게 두뇌 회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뇌 회전이 안 되면 신경계통이 아주 활발하게 예민하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중풍 걸리신 분들 신경계통이 잘 작동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침 흘려요. 그 당시에 7살, 8살, 9살짜리 다 침 흘리고 코 흘렸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누나가 동생 업고 이렇게 가면 동생은 누나 등 뒤에서 어떻게 업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모양을 보면 이거는 진짜 경이로운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온 세계가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 헤어스타일이 멋져, 그렇죠? 앞가리만 탁 타가지고 촤악 하고 막, 막 다리가 쭉쭉 뻗고 막. 그 당시에는요, 여학생들 다리가 어땠는지 아세요? 짤막한 다리에다가 이제 이 좀 짧은 치마 입으면 다리가 요래요래 쫙 안 뻗었다고. 참 이게요, 환경이 바뀌면 정말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요. 그 이제는 뭐 제 키가 제일 큰 키였어. 그때는 학교에서 반에서 제일 키 큰 애야. 맨날 1번 아니면 2번 했다고. 근데 이제는 뭐, 제 키는, 이제는 180 안 되면 키도 아니야. 그렇죠? 185. 이제는 그냥, 아, 이제, 무슨 얘기 하다 이렇게 돼버렸죠? 탐내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벤츠가 어떤 차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탁 가니까 미제차로서 제일 좋은 차 캐딜락이야. 와, 캐딜락도 타고 싶고 벤츠, 와, 벤츠가 캐딜락보다 훨씬 더 비싸. 저 스트레스야. 고속도로에 나가면 이제 우리는 제일 싸구려 차야. 돈을 못 버니까. 미국 가서도 이제 인턴 생활하니까. 인턴이 이제 월급이 제일 작거든. 그래서 이제 벤츠 지나가고 그러면 내가 저런 차를 한번 못 가져보고 죽으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거는 모든 인간이 뭐야 가진 정상적인 본성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본성을 본성대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킨다. 너희들은 뭐예요? 변질됐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죽는다. 왜? 변질되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도 정상이고 죽는 것도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요. 그런 인간, 그런 정상적인 인간을 일컬어 성경은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은 변질된 인간이고 죽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다 죽게 생겼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다 죄인이야.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십계명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착해봐야 천국 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율법 시킨다고 지켜봐라. 되는가? 왜? 본성이 그 모양인데 율법 지키는 것은 뭐예요? 일시적으로 율법 지키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나 탐 안 내, 안 냈어. 탐 안 내. 벤츠 지나갈 때 어떻게? 안 쳐다봤다고. 왜? 쳐다보면 탐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본성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쳐다봤어요, 벤츠. 그렇다고 본성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본성은 다 똑같다. 그죠? 자라날 때 환경이 좋고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 본성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잘 억제하는 사람은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억제 못하는 사람은 이건 나쁜 놈이다. 그래서 억제 못한 놈은 천국에 못 가고 억제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런 식이야 지금. 그게 엉터리인 거야. 아니. 억제를 하든 안 하든 본성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꿔주겠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한다? 눈 깜짝할 사이 홀연히 변한다. 뭐처럼 된다? 천사처럼 완전히 바꿔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겠다. 저도 그거 믿고 살고 있어요. 제가 저는 믿음이 좋아요. 저는 마누라한테 화도 잘 안 내고 얼마나 착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야. 저는 저도 이 속에서 이 본성이 뭐예요? 이글거리고 있어. 예. 우리 김병원 씨가 아주 심각하게 동의하시네. 그거를 우리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인정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자.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 율법 행위라는 겁니다. 탐내면 안 되지. 탐내면 죄야. 그래서 이제 벤츠가 저기서 안 쳐다봐. 보면 탐나니까. 그 왜 고개를 돌리고 안 쳐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본성이 안 변하니까 그래요. 본성이 변하면 그 다음부터 안 쳐다보지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안 쳐다봤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와, 됐어, 이상구. 너 통과.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냐?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즉, 내 본성 자체가 죄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천국을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다. 나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아주 강조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쩌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큰일 났구나, 이거. 절망이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니까 너희들이 그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삯은 뭐라? 사망이야. 그 본성의 결과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죄의 즉 본성이 없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죽어야만 없어진다니까. 죽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가 죽을 죽음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게 하고 너희는 일단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도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어떻게 쳐줄게. 그리고 내 아들이 너희 대신 죽음을 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내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아들 예수가 다시 올 때 완전히 새로운 새 제품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이거 내 성깔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죠. 저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게 40년이 넘었어. 그리고 나이가 이제 80이야. 그래도 쉬운 게 없어. 나 힘들어. 네. 그래서 기도하고 참고 지나가자. 이해하자. 그러고 가는 거지. 박사님이 뭐 도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80이 돼도 이 본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완전히 바꿔준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곧 본성을, 내 본성이 죄라는 것이구나. 를 깨닫게 하기 위하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길은 누구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왜? 예수가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써와도 못 지키겠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이거를 알아야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천국은 뭐요? 침노하는.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뭐 하고 있었어? 율법을 지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죠?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은 예언자, 즉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이거 다 예언자들이야.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이 뭐를 가르쳐 왔다? 뭐를 예언해 왔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 우리 절대로 천국까지 못할 이런 이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을 꼭 지키신다, 하나님은. 그 약속 절대로 지키신다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자나,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나, 그 다음에 모세의 뭐예요? 율법은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보다 한 몇 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은 그 하나님이 꼭 아들 예수를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지켜졌어, 안 졌어, 이제. 예수님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은 언제로서 끝난다? 세례 요한으로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세례 요한 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고 어떻게 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탁 와서 봐라. 뭐라 그래? 예수를 보고, 뭐를 보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을 봐라. 저분이다. 그 구약 성경의 율법과 그 선지서, 예언서에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그분이 뭐요? 우리 앞에 있다. 그거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다. 예수가 천국이니까. 그렇죠. 구원, 천국. 저 예수가 없으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 저분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받은 거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세리라도, 내가 장녀라도, 내가 문둥병자라도, 예수님이 와서 막 구원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저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막 쳐들어와, 안 쳐들어와?
왜 쳐들어? 어떻게 쳐들어? 믿고 쳐들어와. 그렇죠. 보니까 막 아무나. 그렇죠. 믿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저를. 그러면 예수님은 조건 걸어요, 안 그래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막 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들 예수를 그 사랑을 믿어라. 그러면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면 그게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율법 같은 게 이제는 뭐요? 그거는 지키나 안 지키나 나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무엇에? 뭐를 믿고? 뭐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붙잡고 저도 천국 에? 갈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요? 그래,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천국, 물론이지. 예, 맞습니다. 그거를 침노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침노할 필요 없죠. 그렇죠? 왜? 들어올 자격이 있으면 천국 문 앞에 가서 문지기한테 뭐라고 그러면 돼요? 내 스펙 다 보여주면 돼. 그러면 문지기가 보고 너는 율법도 잘 지켰고 교회 돈도 잘 냈고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빼먹었고 너는 자격이 됐어. 너는 통과. 이런 거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거를 믿고 천국 들어올 자격도 없는 놈들이, 그렇죠? 뭐 천국 들어올 자격 없는 놈들, 어떤 놈들이요? 율법 못 지킨 놈들. 그렇죠. 본성상 죄인이라서 십계명 못 지켜.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왜?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 주셨으니까. 그거를 믿고, 아는 저도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문지기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그래,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어서 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훌륭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와서 뭐 가지고 와요? 스펙.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문지기 예수님 뭐라 그럴까? 그래, 네 본성이 바뀌었냐? 본성은 제가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물었잖아. 네 본성은 어떠냐? 네가 남이 가진 좋은 거 랜드로버 보면 탐 나냐 안 나냐? 그럼 탐이 나죠. 나는데 탐을 안 냈대. 왜? 랜드로버를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그런 거. 네가 율법을 지킬 수 뭐요?
없어. 네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래서 너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요? 그거는 바로 생각한 거요? 잘못 생각한 거요? 예? 그 어떤 생각? 옳은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틀렸다고. 그거를 왜 틀렸다고 말을 못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는 조건적 그 선입견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이제 이거로부터 해방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들어올 자격 없는 너희 죄인들 걱정 마. 내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 천국에 들어온 걸 보장하마.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뭐 해라? 진노해라. 천국 문은 너희들을 위하여 열려 있다. 박수.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진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은 빼앗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빼앗겨 줄게. 왜? 내가 할 일을 뭐요?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을 약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거를 간단하게 아주 얘기하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그 어린 아들, 5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장난감을 사왔다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아빠 마중을 나와가지고 아빠 그 장난감 어느 가방에 들어 있어. 집에 가서 가르쳐 줄게. 이제 집에 왔어. 그래서 그 장난감이 이 가방 안에 들어 있는데, 아빠하고 레슬링을 씨름을 해. 그러니까 네가 이기면 뭐예요? 내 장난감 꺼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꼬마가 내가 아빠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빠가 왜 씨름 하자고 그래요? 아빠는 무슨 각오가 돼 있어? 져줄 각오가 돼. 기꺼이 져주고 싶어. 왜? 장난감을 줘야 되니까. 아, 이 아들이 아빠 눈치를 딱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아빠가 주고 싶어, 장난감. 그러니까 주고 싶으니까 아빠 덩치가 아무리 이래도 자기한테 져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뭐야? 알지? 자, 아빠가 이제 붙어봐. 아들한테 그랬어. 그게 뭐예요? 침노해봐. 내가 져주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빼앗을 수 있다.
그래서 막, 이야, 아빠가 드디어 뭐요? 와, 좋다. 그럼 아들은 뭐라고? 이야! 아들이 아까 모를까? 아빠가 줬다는 사실을 알지. 왜 줬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준 거예요. 참 멋있죠? 참 멋있는 아빠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서, 마누라가 까불어 싸도 남편이 어떻게 져줘야 돼. 네? 네. 여자들은 안 져주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뭐를 위하여 져줘야 돼? 세계 평화를 위해. 뭐, 안 져주면, 뭐, 평화가 다 무너져. 그렇죠? 남자가 끝까지 이기려 그러면, 이게, 세계 평화가 무너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더 넓게 크게 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져주다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 그러니까 남자가 힘도 세고 덩치도 더 크지만은 수명이 좀 여자보다 짧은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는 여기 네 명밖에 안 되는데. 저는 친구들 보면, 앞으로 져준다고 상당히 수고하겠다. 거기에 절대 시어머니가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 그쵸. 근데 그 집은, 좋아요. 며느리가 착해 보이더라. 근데 아들이 더 착해 보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는 사실상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져주셨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박수.